자,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제가 저번 캐스트 영상에서 자, 올해 수능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저 특히 비문학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은 바로 비문학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걸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문학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잘 보시고. 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남은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 충분하니까 문제는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게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은 그렇게 오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과감히 기존에 했던 방식을 버리고 지금 출제되는 방식을 잘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비문학에서 중요한 게 점점점 비문학 그리고 특히 국어는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구조적인 측면이나 전체의 내용적인 측면을 묻는 거지 세부적인 문장 이해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해를 할때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세부적인 문장들 중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구분해내지 못하거나 또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찾아낸 세부적인 문장들 간에 그 관계와 연결성을 만들지 못한다면 역시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제 비문학은 독서는 달라졌다. 전체 구조에서 묻고 있지 세부적인 문장을 묻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들의 하나하나의 자세한 뜻풀이, 하나하나의 배경 지식을 듣고 있으면 오히려 지금 수능하고는 거리가 먼 강의를 듣고 있고 먼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럼 선생님 전체 구조와 내용이라는 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부분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그걸 잘 들어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요. 일단은 입문지문을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입문지문은 올해부터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입문지문에서 이제 구조와 전체 틀을 묻는다는 건 입문 구조 지문을 보면 가 지문과 나 지문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가의 개별적인 내용과 나의 개별적인 내용을 보기보다는 이 가와 나의 공통 범주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맥락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월 모의고사 보면 여기에 과거제가 나왔고 여기에 세습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제와 세습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특히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비교의 범위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제가 합리적인데 그것이 교육적인 측면이다. 그러면 여기 세습제에서도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이렇게 큰 틀에서 비교를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긍정적인 측면이 우리 관리의 능력적인 측면이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세습제는 이 관리의 능력적인 측면보다는 그들이 오히려 승진을 위해서 오히려 이 능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더 많다. 능력주의에서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1번 문제가 가와 나의 큰 틀에서의 글쓰기 방식을 묻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각각의 공통의 범주 속에서의 비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지 세부적인 하나의 문장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먼저 문제를 보고 해당하는 문장들을 찾아가는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건 구석시대 공부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했듯이 그럼 잘하는 방법이 가 지문을 읽고 나서 벌써 서론을 기준으로 읽고 나서 나를 읽을 때는 머릿속엔 계속 가라는 범주를 두고 가와의 연관성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면서 읽어야 답이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비교를 상대 어들을 정리하면서 읽어야 답을 금방 찾을 수 있고 전체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자,
또 우리 그렇다면 이제 똑같습니다. 법지문 또는 경제지문, 법 또는 경제 합쳐진 지문을 보면요. 우리 6월달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세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디지털세가 나왔고 이 디지털세를 통해서 우리가 법인세라는 개념과 디지털세 두 가지를 또 구조를 비교해야지만이 법인세가 갖고 있는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디지털세 해결책, 이런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세하고 법인세의 다른 게 뭔가? 그럼 법인세라는 개념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거를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접근해야 연관관계를 놓고 봐야 이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구조를 보라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법지문을 봤을 때 올해 요번 9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제 우리가 법에는 위임명령과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규칙과 그 다음에 조례 같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것들의 차이를 묻지만 더 구체적인 차이는 범주 위임하는 주체끼리 비교해 봐라. 위임의 내용을 비교해 봐라. 위임을 받았을 때 절차를 따르는지 절차를 봐라. 그런 다음에 자, 규칙이라는 것 중에 일반적으로 예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예외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같아질 수가 있고 그러나 절차는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또 다른 것 가운데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라는 걸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 구조 속에서 이해하는가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읽을 때 범주, 비교의 범주라는 걸 찾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교의 범주라는 걸 찾으면 그다음 것들을 빠르게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경제에서 출제하는 방식은요. 특히 우리가 소비가 늘면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자가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또 출제하는 방식이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인 부분, 상대적 서술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보기로 출제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기로 출제될 때 보기의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오고 복잡한 숫자가 나오더라도 이 숫자의 계산을 요구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거의 반대, 줄이면 줄고, 오르고, 오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에서 답을 찾게 만드는 방식으로 합니다. 수능이라는 건 결코 지식을 묻지 않고 보기가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보기 내용은 이 상대적 서술로 인과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해할 때 이미 이게 나오는 부분에서는 오, 요거 보기로 나오겠네라고 인식을 하고 접근하고 보기가 아무리 복잡해도 보기보다는 여기에 풀어놓은 선택지가 이 글에 있는 요 상대적 서술어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만 확인하면 쉽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대 가장 어려운 과학기술 경제 지문을 거의 보기를 보지 않고 풉니다. 먼저 이거를 접근하고 그래도 답이 안 보일 경우 보기로 간다는 거. 왜? 어차피 보기라는 범주는 이 지문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경제는 출제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또한 가지 이것이 꼭 보기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문은 이런 식으로 상대적 서술어가 나왔다면 선택지에서는 우리가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걸 하면서 여기에 있는 선택지들을 묻습니다. 이 문장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걸 통해서 요거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경제 지문에서 지금 봤더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소비가 늘므로써 자, 물건 가격이 오른다고 돼 있다.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한네 번째 단락을 갔더니 야,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환율은 떨어져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 핵심과 이 핵심을 연결하기 위해서 물가가 올랐으니 여기에 갔다가 환율은 떨어진다고 보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비와 이번에는 환율의 관계를 연결해서 선택지를 묻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이죠. 세 번째 과학기술 지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6월 달을 보면 우리가 과학적 특성 플러스 그 다음에 이 과학적 특성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 우리가 과학기술은 방법을 묻는 거거든요. 그 방법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OIS, DIS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OIS의 구성 요소, 얘네들 구성 요소. 그러면 첫 번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 묻겠네. 더 중요한 보기 문제는 이 각각의 작동의 방법상의 차이를 묻겠네. 이 방법이 예를 든다면 오른쪽이다. 그럼 이 방법은 왼쪽이겠네. 역시 순수 각각의 특징을 묻기보다는 이 둘을 비교한 것을 낸다는 거죠. 이게 구조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술을 기술 내용으로 접근하지 말고 글이라는 자체로 접근하고 글의 구조라는 걸로 접근한다면 뭘 봐야 되는 거지? 뭘 비교해야 되는 거지? 뭐가 포인트지? 뭐가 출제되겠네? 라는 게 아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 두개 나오면 이게 핵심 이 보기로 이게 적용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기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들을 섞어놓고 출제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기가 이렇게 출제되고 또 이런 OIS의 구성 요소가 뭐 카메라, 그 다음에 렌즈, 뭐 예를 들어서 뭐 셔터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얘 특성이 A, 얘가 B, 얘가 C라면 요 특성들을 렌즈 거를 A 특성처럼 바꿔놓는 거. 이게 바로 일치하지 않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찾아내려면 벌써 이게 두개 이상 나오는 순간 이들의 성격을 비교하겠네 라고 우리가 알아가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벌써 독해를 할때 어느 부분이 보기로 나오고 어느 부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요. 요즘 최근에 또 스타일은 문장, A라는 문장을 물었는데 이 문장 자체의 뜻풀이, 의미가 아니고요. 이 문장이 전체 맥락 속에서 갖고 있는 함의, 즉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볼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 의미상 적절한 거로 묻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요즘 추세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지문에서 그동안은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방식으로 물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즘은?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밑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없는 거로 물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내용을 통해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들이 질문에 있느냐에 일치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문장의 뜻풀이로는, 지식으로는 이제 문제를 풀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문제 출제하고, 그리고 특정 단락. 특정 단락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특정 단락은 가장 핵심 내용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 단락을 묻더라도 일단은 특정 단락에 집중하지만 이 특정 단락과 연관되어 있는 앞뒤 단락도 함께 봄으로써 좀더 명확하게 풀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비문학 독서는 우리가 전체 맥락 속에서 읽어가라 라는 거고요. 최근에 제 수업을 이제 새롭게 들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저는 만약에 첫 단락을, 전체를 보고 해서 첫 단락을 봤으면 그 다음에 전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라든가 전개될 순서 이런 것들을 잡고 읽으면 독해할 때 내가 필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을 선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읽고 찾는 게 아니라 읽어가되 머리가 앞서서 기준상에 읽다 보니 요게 내가 기다린 문장이고 이게 필요한 문장이야. 그럼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안 읽고 빡빡 고르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두고 기준을 잡고 읽으면 첫 단락, 맨 단락의 첫 문장을 기준, 범위를 잡고 의문사를 던지고 읽어가면 해당하는 것들이 나와서 그때 꼽는 거죠. 그래서 읽을 때 강약, 강약. 읽어가면서 이건 내가 기대한 게 아니고 그첫 문장의 기준이 아닌데 빠르게 지나가다가 이제 나왔네? 빨리 캐치.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캐치, 캐치. 라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장을 읽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든 문장을 기억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도 없고 모든 문장을 묻지 않고 핵심 문장들을 연결하는 걸 묻기 때문에 또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비문학 공부는 80%가 지문 읽기예요. 20%가 문제풀이에요. 제가 어떻게 출제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정확히 독해를 하다 보면 벌써 읽으면서 어떤 게 나올지가 예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지문은 빠르게 대충 읽고 문제에서 낑낑대고 있어요. 혹여 제 강의를 보면 자, 지문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독해했기 때문에 절대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바로바로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제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약뭐 2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툭툭툭 끝나기 때문에 보기도 거의 보지 않고 툭툭 가기 때문에 보기 안 보라는 거 아닙니다. 먼저 이걸 기준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선택지와 관계. 그럼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후부터 이제 비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비문학은 어떤 패턴으로 나오니까 내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리라라고 도전한다면 30일째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그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